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 진실 밝혀질까라는 주제입니다. 구미 3세 여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이 석모 씨의 첫 공판이 지난 22일에 열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진실 공방, 정말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밝혀질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4월 9일에는 이 석 씨의 딸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고요. 그리고 22일에는 석 씨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지금 뭐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공소 사실 전부를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을 한 상황이고요. 미성년자 약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쭉 정말 언론의 이슈들을 많이 만들면서 왔던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도 사실 밝혀진 내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석 씨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자기가 아이를 출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학 증거는 분명히 사망한 아이가 석 씨의 아이다라는 걸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뭐 지난 내노라는 탐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그 내용을 조금 깊게 들여봤지만 그렇게 명확한 또 이렇게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실 이제 22일 첫 공판에서는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김 씨라는 그 아이를 굶겨 죽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김 씨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공판정에서 다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제 그 김 씨의 어머니죠. 석 씨. 네. 그 석 씨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혐의가 있고 하나는 그 자기 아이가 맞죠. 사실 DNA 검사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석 씨의 아이가 사망했는데 그 사망한 아이를 언닉하려다가 미수에 거쳤다. 원래 네. 사체 6인데 그게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사체 언닉 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아이를 제가 상자에 넣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뭐 바람이 불어 좀 무서워서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도 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를 바꿔치겠다. 이게 이제 아동약취인데 그런 어떤 아이를 바꿔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나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전제로 석 씨는 아이를 놓은 적이 없다. 놓은 적이 없으니까 아이를 바꿔치겠는 것도 없고 바꿔치겠다는 그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사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방송했을 때 아마 검찰의 공소장을 우리가 확인은 못했지만 검찰의 공소장은 시간은 특정되어 있지만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약 사건 이야기하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의 불상의 양을 성명불상지에서 투약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2018년 3월께부터 5월 중 사이에 네.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그 아이, 즉 김 씨가 낳은 아이와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겠다라고 공소장에는 적혀 있는데 그 사실을 사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체 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공판정에서도 아이를 놓은 적이 없고 낳은 그렇죠. 적이 없고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아이를 바꿔치게 한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경상도라서 이거 되게 참 제가 이게 굉장히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아이는 물건은 절대로 아니죠. 아이는 놓는 거지, 낳는 거지, 놓는 게 아닌데 네. 자꾸 그 부분을 실수했는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아이의 출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석 씨 입장에서는 증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 아직 수사기관에서 뭔가 단초를 잡지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출산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좀 해야 될 역할이 많겠다 그러면서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이 밝혀내야 될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 뭐 검찰 생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경찰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약간 너무 빨리 구속을 했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석 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부인하는 석 씨 보통 이런 사건에서 자기가 부인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석 씨가 그 자리를 떠나면 자기 범죄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 장소에서 범죄가 아니었다 그러고 이미 세간의 주목이 확 몰려있는 사건이면 사실 도망할 우려가 얼마만큼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석 씨의 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사실
구속하고 나면 경찰 10일, 검찰 10일, 최장 10일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10일. 그러니까 네. 구속 수사는 30일 만에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불구속 사건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그 석씨가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의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 주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하나 밟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뭐 구속 그거는 뭐 경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의 뜻을 떠나서 그냥 이런 사건에서 좀 초기 수사가 조금 더 탄탄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그냥 범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는 부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망할 우려가 적다면 좀 전체적인 스크리닝을 짜고 조금 탄탄하게 도망갈 것을 이제 경찰 쪽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경찰에서 시비라고 밝힌 게 없어요. 네. DNA 검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천호로 넘어가서 뭔가 좀 다시 그 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이 20일 동안 사실 밝혀진 게 없는 게 맞잖아요.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 적어놔도 그 시점만 3월에서 5월이지 성명불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이제 바꿔치겠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참 이 부분이 되게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의 수사를 조금 더 경험 많은 수사나 검찰이 조금 했으면 어떨까. 옛날 같이 뭐 이런 사건에 구속영장이 딱 돌았을 때 정말 살인사건 많이 했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도망갈 우려가 있느냐 도망갈 우려가 없느냐를 좀 판단하고 그래서 상세하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석 씨의 아이는 사망했는 것이고 그렇죠. 김 씨의 아이는 지금 행방불명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조금 그 사실 주변 탐문 수사가 정확했으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세 가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물론 DNA 검사가 있으니까 석 씨가 아이를 출산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아이가 사망했다라는 네. 점은 어느 정도 확실한데 그러면 김 씨도 출산한 게 명확하니까 김 씨의 아이와 석 씨의 아이를 어떻게 바꿔치기 했느냐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김 씨의 아이가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김 씨의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로 출생을 했고 출생한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김 씨가 석 씨의 아이를 학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 시청자분들한테 굶겨 죽였는 건 맞거든요. 네. 정말 상상하기 싫을 만큼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김 씨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부과하는 거는 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석 씨 사건에서는 석 씨가 김 씨의 아이와 바꿔치겠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딸의 친생자와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인든지 좀 이렇게 석 씨의 진술을 재판정 안에서도 좀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계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과 입증은 전혀 다른데 이게 석 씨가 워낙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뭐 키메라 정우균은 키메라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키메라 정우균이 되려면 이제 하도 말을 많이 해가 이제 이 말도 이제 입이 아픈데 석 씨와 석 씨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석 씨 남편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란성 상생아야 되는 거예요. 이란성 상생아 중에 그 이란성 상생아 중에 하나가 그 석 씨의 몸 안에서 사망을 하고 사망하면서 그 살아있는 지금 김 씨 몸 안에 DNA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김 씨가 태어나고 태어나서 김 씨와 지금 다른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사망했는 그 사람의 DNA가 발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한 100명밖에 안 된대요. 이 키메라 정우군이. 그러면 지금 잘 보세요. 다른 건 다 빼고 지금 석 씨 남편의 DNA가 들어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김 씨의 남편의 DNA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봤을 그렇죠. 때 그 탐사 프로그램에서 얘기하지만 딸에 나오는 거예요. 딸. 그러니까 이 그 죽은 사망한 아이는 석 씨의 딸이 되는 것이고 김 씨 그러니까 석 씨의 남편의 유전자는 하나도 없는 아니 석 씨와 석 씨 남편이 동서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이란성 상생아가 되고 이란성 상생아 중에 하나가 사망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결국 이 아이의 DNA는 석 씨 남편의 DNA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DNA가 DNA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무슨 키메라 정우군이 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여하튼 하여튼 좀 어려운 말씀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하나 확실한 것은 결국 DNA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다
아는 점 좀 꼭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에서 이 산부인과 모자동실 시스템상 신생아실 밖으로 이 아이를 데려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데려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의 이제 그 식별 띠가 이제 둘러져 있는데 그걸 분리한 이후에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검찰이 밝힌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에서는 성명 불상의 방법으로 바꾸었다라고 하고 추정되는 사실은 분명히 그 발찌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그 자녀분들 유치원에 네. 모셨다고 제가 네. 모시는 데려갔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그 쌍둥이. 네 맞습니다. 그 얼마나 예뻐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딱 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아이를 출생하고는 그 발찌로 아이를 식별. 맞습니다. 하고 사실 어머니는 아는데 그쵸.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쌍둥이 말씀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이란성 쌍둥이거든요. 아, 그래요? 남자 여자 성별이 다른 이란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다 아이를 구분을 사실 못했어요. 신생아 때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도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도 충분히 간호사들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이 모를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경찰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출생한 지 4일, 3일 안에 바뀌었다면 그게 이제 그 피검사를 하는 그 시점에서 사실 그럼 잘 모르는데 그러면 왜 발찌가 떨어져 있을까라는 그렇죠. 것이고 사실 아이와 어머니가 같은 장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장소에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사이에 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경찰에서는 받는 것고 네. 특정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아이의 귀모양을 가지고 적어도 뭐 한 4월 전후에서 아이가 바뀌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바꾸어진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게 형사사건이라서 자칫 요 공백이 뻔히 석 씨가 김 씨 아이를 바꿔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는 무죄일 수가 있어서요. 맞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제 사라진 사실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시신이 없는 이 살인 사건과 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증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석 씨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양 변호사님이 언제나 우리는 역할극을 하잖아요. 판사님이면 지금 김 씨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저 판사님 네. 김 씨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거는 병원 기록으로 명확해요. 그리고 이게 김 씨가 출산한 아이입니다. 이게 딱 나왔어요. 네. 그럼 아이 출산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지금 길러졌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바뀌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님 지금은 김 씨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석 씨의 아이입니다. 왜? 이 석 씨의 DNA하고 명확하고 그 DNA가 같다는 것은 우리 의료법칙상 절대로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김 씨의 아이가 아니고 바꿔치기 된 이게 석 씨의 아이입니다. 여기까지는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입증 안 되는 건 아니고 바꿔치기 했는 건 맞는데 그럼 바꿔치기 했는 사람이 누구냐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꿔치기 했는 사람의 누구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중에 그 김 씨의 그 산부인과에 올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그렇겠죠. 거잖아요. 그러면 석 씨 아버지일까? 석 씨 어머니일까? 김 씨의 아버지일까? 김 씨의 어머니일까? 아니면 김 씨의 언니일까? 그 다음에 김 씨의 남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김 씨 남편인 그 A 씨라고 그냥 혹시 갈게요. 저 성은 알고 있는데 A 씨가 바꾸겠어요? 바꿀 이거 없죠. 없죠. 아니 내 아이인데 그렇죠. 내 아이를 왜 장모 아이와 바꿔요? 그 다음에 그 언니라는 사람도 그렇고 그 석 씨의 남편도 우리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분들은 이 아이가 김 씨 아이라는 걸 확실한 거니까 그럼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석 씨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석 씨가 자기가 아이는 출산했는 건 명확하고. 출산한 아이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아이가 석 씨 아이로 바꿔치게 됐다. 그러면 석 씨밖에 바꾼 그렇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자, 판사님 제가 이렇게 입증했잖아요. 제 검사예요.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는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분명히. 근데 그게 간접사실로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 거냐는 검사가 정말로 제대로 입증해야 되는데 분명히 바꿔치기 한 사실은 존재하고 그럼 바꿔치기 했는 사람이 가장 최유력한 사람이 석 씨라는 것을
형사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제가 가끔 영어와 독일을 합치는데 Beyond the Reasonable Doubt, 호에 발샤인 리키 카이트라는 독일어와 영어가 같이 합쳐져가 있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그 판사가 검사가 판사에게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이 석 씨가 사설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는데 사임을 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지금 변호를 맡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뭐 이거는 뭐 변호사님이신가 네. 아시겠지만 사선이나 국선이나 한 피고인에게 적법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것은 변호인의 당연한 의무예요. 그래서 이게 뭐 사선에서 국선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실제 진실이 더 은폐되고 더 잘 밝혀지고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이 국선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석 씨의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변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전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뭐 보통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죠. 뭐 돈을 얼마만큼 냈는 만큼 변호인의 어떤 변호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지만 또 그거는 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영역인 것이고 국선 변호인은 또 국선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이 3세 여아 이제 어머니로 처음에 알려졌다가 결국에 이제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다라고 이제 밝혀진 이 김 씨. 김 씨의 전 남편인 이 A 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실 글도 올렸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와, 저라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그렇죠. 같아요. 이게 참. 한 개인의 가정사 안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 가정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가정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청원에 나왔으니 이제 좀 말씀을 올리면 그 김 씨의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이가 지금 바뀌었는 거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 아이가 사실 그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장모의 아이인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김 씨의 전 남편은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는 게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 그러니까 출생하자마자 나온 그 아이도 사실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동서관계를 맺는다 부부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 동서관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법률적 용어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동서 동쪽과 서쪽에 있는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판례식 표현인데요 부부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극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내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건 장모의 아이가 사망했는 것이고 그리고 네. 처음에 출산했는 거는 분명히 김 씨가 출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도 내 아이가 내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김 씨가 이제 그 전 남편의 청원 글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절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뭐 숙박업소에 있는 영수증과 그다음에 네. 임신을 했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굉장히 여러 번 그리고 숙박시설 굉장히 많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정말 그 후에 다시 임신을 했는데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지금의 현 남편 아이를 임신하게 했으니까 이 그 전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게 여러 번 좀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는 용납되지 않을 그런 어떤 영수증과 그런 어떤 테스트 기기를 보면서도 용납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김 씨가 또 다른 아이의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가 덜컹 오니 여기서 이제 이혼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전 남편의 입장에서 네. 지금 이제 그 A 지금 사망한 좀 그렇죠. 없어진 아이죠. 네, 없어진 네. 아이. 이 아이를 자기가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잠시만 좀 아이를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 거니까 사실 그 전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나의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모님 장모의 아이고 그러면 진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사라졌고 그럼 진짜 태어난 아이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나의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 씨는 다른 아이를 임신해서 이혼을 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장모의 아들이 장모의 아이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아이가 그 집에서 홀로 굶어 죽었다는 거는 이 청와대 게시판에도 나왔지만 정말 그 내용 그대로 쓰레기 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그 석 저 김 씨의 엄벌을 청원합니다라고 글이 올라왔는 거죠.
이 전남편 A씨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이제 딸이라고 정을 주고 이제 그동안 길러왔던 이 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학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저질러서 아이가 사망을 했다라는 점, 이것도 사실 분노의 좀 단초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석 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당당하게 딱 든 채로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 보면서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자 이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이제 딸에게 눈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퇴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석 씨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정말 석 씨의 그냥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석 씨는 약간의 확신범이잖아요. 네. 지금 뭐 아이를 전혀 출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석 씨는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이를 언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했는 거는 김 씨가 이르게 했고, 김 씨가 이르게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를 숨기려고 하다가 못 숨긴, 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니까 이 부분은 내가 인정했는 것이고,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끊임없이 검사가 뭘 주장하는가 하면 아이를 출산해서 출산한 아이와 김 씨 아이를 바꿔치겠다, 이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부 앞에서는 석 씨는 떳떳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죄가 없는 거니까, 아이를 안 바꿔치겠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심리적으로 지지해주는 가장 강력한 가족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지금 있는 그 석 씨의 남편과 그 다음에 지금 김 씨의 언니, 네, 그 두 사람이 석 씨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지지자가 되는 거니까요. 가족으로 그 두 사람에게는 당연히 눈인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거는 그들 가족 안에서는 그렇게 단단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과학적 증거는 그게 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라서 참 되게 불편해요. 이 가정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학 증거는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 어떻게 보면 외부에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석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5월 11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석 씨가 친모라는 것이 밝혀지고 DNA 검사 이렇게 딱 나온 이후에는 곧 이 미스터리가 좀 밝혀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공판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선이 국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네, 국선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국선 변호인께서 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 전제로서 출산하지 않았고 지금 아이를 약초했는 것, 바꿔치겠는 것은 나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사건 기록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래서 5월 11일 날 이제 2차 공판이 열리는데, 언제나 지금 시간은 석 씨의 편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5월 11일 날 2차 공판이 열렸을 때 과연 검찰은 또 다른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한 10번은 말하는 것 같은데 김 씨 아이의 행방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돌아오거나 그 아이의 행방을 알면 이 사건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 봐라, 김 씨 아이는 존재하고 그 김 씨 아이가 이렇게 살아왔고 김 씨 아이 존재는 지금 뭐 A라는 뭐 어떤 가정에 입양됐거나 아니면 A 뭐 해외의 B라는 가정에 입양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은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김 씨 사건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석 씨 사건에서는 그 김석 씨가 바꿔치게 한 김 씨의 아이의 행방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으로는 가장 필요한 거죠. 살아있는 생명을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아마 2회 변론기일 정도 되면 증인 신청을 중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5월 11일 날 아니면 3회 공판에서 분명히 증인 신청이 있을 거예요. 증인 신청부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입증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차근차근하게, 시간은 석시편이지만 검찰도 그 시간을 뛰어넘는 진짜 탁월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